나를 튼튼히 하셨네.
룻기 2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21일 동안의 특별 기도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들과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고국에서 멀리 떠나 있었지만은 기도로서 그 나라를 세우고 또 그 민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귀하게 받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그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비가 그 태평양 너머에서 날갯짓을 하면은 우리 한국에 도달할 때쯤 돼서 태풍을 일으킨다는 게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저는 룻 이펙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룻이 시작한 또 룻이 행했던 이 일들이 이스라엘에도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지만 오늘 우리 신앙에도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룻기를 시작할 때잘 아실 겁니다. 그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그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민을 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 모압 지방에 갔는데 그곳에서 죽고 죽고 죽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울고 울고 슬프게 시작되는 그런 룻기가 1장, 2장, 3장, 4장 마지막에 가서는 추수하는 풍년의 이야기로 그리고 낳고 낳는 생명의 역사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조를 열게 되는 다윗이 태어나는 그런 위대한 결말을 룻기에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고난 속에 또 죽음에 맞닿은 이런 삶에서 어떻게 인생이 역전돼서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 룻기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룻기에 나오는 그 생명의 역사는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는 오히려 실패와 또 고난과 죽음의 일들이 시작됐지만 그 나오미가 주도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베들레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돌아오는 그 일을 통해서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자신을 성찰하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일로부터 문제의 해결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 마땅치 않습니다. 자기들의 땅도 없고 추수철인데 추수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 룻기에는 작은 일 하나의 힘을 믿고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 나타납니다. 이삭 줍기라도 남의 밭에서라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세렌디피티의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세렌디피티, 아주 특별한 일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렌디피티의 은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루처럼 오늘 막막하고 뭘 해야 될지 아직 못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 일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행할 때에도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주변에서부터 살펴보시고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말의 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고 전체가 85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화하는 내용이 45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화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라도 참 밝은 이야기들 해요. 격려하는 이야기, 축복하는 이야기, 또 힘을 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도 룻기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대화가 암울한 시대인데도 이렇게 긍정적인 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45절의 대화 속에 23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대화 속에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대화 속에서 기억하고 또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면서 더불어 우리의 삶도 축복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타적인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룻기에 보면은 어려운 시기지만은 서로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과 그 며느리를 배려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배려하고 보아스는 그 일꾼들을 배려하고 또 보아스는 룻을 배려하고 이런 인간의 헤세드, 긍휼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부르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그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 사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여인이었는데 결국에는 그가 어머니를 그냥 떠났기 때문에 그는 룻처럼 복을 못 받았습니다. 또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타적인 행동보다는 이기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보아스와 같은 복을 못 받게 된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 돌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생활을 할 때 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행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 또 계획을 믿음을 가지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서 새로운 소망의 역사로 나아갈 건가? 이 룻이 이 룻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오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이삭줍기라도 조그만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바들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루처럼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처럼 우리의 기도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룻의 기도에 크게 응답하신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이 땅 이민족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권세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는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내눈에 불어주셔서 연약한 룻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고백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 하나님 온전히 부어진 것을 원하보다 원하도록 주께서 내 뱀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들이 입술의 권세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선포하게 하시고 격려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 죽기와 같은 작은 일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나라가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민족이 이 난국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탐욕과 교만한 모습, 바벨탑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붙잡고 하나님 이름 부르짖으며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성경 아버지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담대함으로 이 나국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내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상 숭배, 많은 음란과 탐욕들, 교만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무기력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뜻으로 저희들을 살도록 주께서 내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자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확진자들과 경기자들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계 곳곳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창궐되지 않도록 이 전염병, 이 대유행을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 곳곳에 외교적 갈등, 정치적 갈등, 아버지 인종 차별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도록 성령께서 세계 열방 곳곳에 이 만왕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세계 열방 곳곳을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내 몸에 풀어 주셔서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창궐하지 않도록 전염병, 대유행병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정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계약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경된 학습 일정과 교육 환경으로 인하여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무원 시험 및 각종 시험이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재개되어져서 그들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철저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변경된 학사 일정과 교육 환경들로 인하여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공무원 시험 및 각종 시험에 속히 적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어린 명대로 불안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권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시험 준비하는데 자질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급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립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대의 진로와 그대의 학업과 그대의 앞길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뜻으로 옮겨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 권의 역사였도록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는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 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역전의 은혜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